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와 손익계산서 계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익계산서는요, 영어로 IS라고 합니다. 줄여서, 그 정의를 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이다. 여기서 일정 기간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일반적으로 말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회계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거래를 기록해야 되는 그 회계 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죠? 그 회계 기간 동안, 이를 일정 기간이라고 그래요. 회사가 벌어들인 돈, 수익과, 그 다음에 쓴 돈, 비용을, 나타내는 보고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손익계산서 결산 시에 작성하는 건데요. 결산에 가서,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 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정식은 차변 대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도 계정식, 보고식 봤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비용이니까 차변에다가 비용을 쓰고요. 대변에다가 수익을 써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순이익을 비용 쪽에다 써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일치를 시켜서 작성하는 보고서가 계정식 손익계산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 보고식 손익계산서는요, 수익 비용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기입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수익이 더 크다면 순이익을 쓰고요. 만약에 비용이 더 크다면 순손실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에서도 이렇게 했죠. 계정식, 재무상태표 계정식, 차변과 대변으로 그 재무상태표 계정식 보고서 만드는 건데, 차변 쪽에 자산, 대변 쪽에 부채 자본을 쓰는 거라고 그랬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혹시 사용할 거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보고식으로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라면, 손익계산서 대신에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에서 포괄손익계산서를 보게 될 텐데요. 손익계산서에 포괄손익이라는 부분이 더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 보고서 형식은 재무상태표처럼 좌측에 회사명이 있고 우측에 통화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즉 12월 30일 이렇게 썼다면 얘는 일정 기간, 즉 기간을 표시하는 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손익계산서 계정을 외울 건데요. 지금 계정식으로 작성한 하나도 알기 잠깐 보세요. 작성한 손익계산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이렇게 학습할 때 계정식은 많이 사용합니다. 공부할 때 이렇게 쭉 계정 과목만 써가지고 공부할 때 작성 많이 해요. 실무에서는 보고식 결산에서 그 형식들을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수익이 비용보다 커서 이렇게 단기 순이익을 썼죠. 이렇게 이쪽이 이제 비용이겠죠. 전체 비용, 총 비용이고 이거는 수익이겠죠. 전체 수익, 총 수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맞췄어요. 이거 보고 손익계산서 등식을 만들었는데요. 이 계정식을 보고 수익이 비용보다 컸을 때 차변 쪽 보세요. 총 비용하고 순이익 이거 더한 거 있죠? 단기 순이익은 단기에 발생된 순이익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얘는 총 수익과 같게 되는 거고 오른쪽과 같잖아요. 만약에 비용이 수익보다 크다면 이 비용이 더 크니까 이쪽 금액이 더클거 아니에요? 수익 쪽맨 밑에다가 순손실, 단기 거면 단기 순손실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일치가 되는 거죠. 이걸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그래요. 손익계산서 등식은 계정식 손익계산서를 보고 이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등식도 마찬가지로 계정식 재무상태표를 보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등식 혹시 생각나세요?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계정 과목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쓰는 계정의 계정 과목을 외울 건데요. 예, 수익 외우고 비용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은요, 회계 기준에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 경영 활동의 결과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는데, 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한 자본이 있을 거예요. 그 자본이 있다면 거기에다 수익은 더하고 예, 비용은 빼서 마지막에 기말 자본을 계산하라고 돼 있어요. 즉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다 수익 더하고 비용 뺀 것이 기말 자본이 됩니다. 그러면 번게쓴 것보다 많다면 기말의 자본은 예, 늘어나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번 것보다 쓴 비용이 많다면 기말 자본은 줄어들겠죠? 네, 그러겠죠? 우리가 이런 걸 자본금을 까먹었다 그러잖아요. 자본금을 까먹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자본금을 출자한 돈인데 번 것보다 쓴게 많으면 더 많이 쓰고 더 조금 벌면 자본금을 까먹죠. 예. 그래서 자본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기말 자본을 구할 때. 그래서 수익의 좀더 명확한 정의가 이거예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그 다음에 그 수익을 공부할 때두 가지로 구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영업의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구분해야 되고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영업수익이라고 그러고, 영업의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영업의 수익이라고 그럽니다. 아, 영업수익을 쓸 때, 영업의 수익을 쓸 때는 상관없는데요. 영업수익을 쓸때그 계정 과목은 회사가 이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할 때이 영업활동은 뭐냐면 상품을 사고 파는 활동이 영업활동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재고자산을 사고 파는 활동이 영업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재고자산, 즉 상품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회계 처리하는 거, 계정 과목 하나로 처리하는 거, 단일 상품, 그다음 두 개로 처리하는 거, 이분법, 이분법은 전산 회계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등장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3분법. 전산 회계 프로그램 나와서 이분법 많이 쓰게 됐어요. 전산 회계 프로그램 나오기 전까지는 3분법을 제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전산 회계 프로그램 나오면서 이분법을 이제 좀 많이 쓰게 됐죠. 단일 상품법은 공부할 때 많이 써요. 실무에서는 단일 상품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좀 불편해요.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단일 상품 공부는 우리가 기본 할 때, 기본서 할때 이제 학습하는 거고, 기본서를 넘어가지고 실무용 프로그램 이용해서 공부할 때는 단일 상품법 방법으로는 학습하지 않아요. 얘가 단점이 뭐냐면 전체 총 매출액과 그다음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그 물건의 매출 원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단순하게 수익 비용을 파악하기 편한데 전체 총 매출액과 그 다음에 총 매출 원가를 파악할 때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회사가 계속 기재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제 처음 여러분 기본을 하는 거니까 단일 상품 이 회계 처리하는 방법과 단일 상품을 쓰는 쪽하고 이분법 전산회계 프로그램 실무로 사용하는 전산회계 프로그램 이거 위주로 할 거예요. 3분법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은 상품을 판매해서 발생한 수익을 말하고 상품은 이제 재고자산이니까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활동을 영업활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단일 상품법으로 회계 처리할 때 분기법으로 한다. 단일 상품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분기법하고 총기법이 있는데 분기법으로 보통 공부를 많이 합니다. 분기법으로 회계 처리할 때 상품 매출이익 이렇게 처리합니다. 영업수익으로. 그 다음에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이분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두 개의 계정을 써요. 단일 상품법으로 처리하는 거는 하나를 쓰는 거고 상품 하나 쓰는 겁니다. 이걸로 재고자산을 이렇게 관리해서 쓰는 방법에서는 상품 매출 회계 처리합니다.
상품을 팔았을 때, 그 상품법으로 회계 처리할 때는요, 매출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매겨놓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 중에서 회사가 하나를 택해서 계속 장부에다가 기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을 배워보겠습니다. 영업의 수익은 첫 번째, 돈을 대여하거나 은행에다 예금을 예치해서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 토지 등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으면 임대료로 처리합니다. 같은 말로 같이 외우십시오. 임대료를 다른 말로 수입 임대료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용역. 용역은 단어가 어려우면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품 판매 중개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그때 수수료 수수료 처리합니다. 같은 말 수입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군요. 단기간 매매차익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를 사서 장부 금액보다 크게, 즉 비싸게 팔았을 때그 생기는 차액, 그 이익을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계정 과목 이름이요. 계정 과목 이름. 그리고 계정 과목 쓰실 때한 줄로 쓰시는 거예요. 예, 지금 자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두 줄로 한 겁니다.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을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회사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쓴다 그러면 이 계정 과목 대신에 이 이름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건물, 비품, 토지 이런 건 이제 유형 자산인데요. 유형 자산을 장부 금액보다 비싸게, 크게 처분해서 생기는 이익은 유형 자산 처분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 외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수익.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 정도만 할 건데요. 이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영업 외 활동에서 발생된 수익은 해당된 계정으로 쭉 처리하시다가 마땅한 계정 과목이 없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잡익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잡익으로 처리하는 금액은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품을 팔았다. 그럼 폐품을 팔아서 생긴 이익이 영업의 수익 계정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잡익. 그래서 영업의 수익에 있는 계정으로 쭉 회계 처리하다가 없으면 영업의 수익 나머지는 다 나머지. 이게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뭘로 처리하면 된다? 예, 잡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용은 아까 수익처럼 그 자본의 등식 공부할 때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입니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면, 즉 벌어들인 수익보다 쓴 비용이 많으면 자본을 까먹어요.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비용도 수익처럼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공부합니다. 첫 번째 영업비용하고요. 두 번째 영업의 비용 이렇게 합니다. 영업비용은 영업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영업수익의 대표적인 게 매출액이 있다고 그랬죠? 매출액의 계정을 만약에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처리한다. 그러면 상품 매출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뭐라고 하냐? 영업비용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업수익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수익 이렇게 말하고 이 영업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업비용이라고 그럽니다. 즉 상품 전체 팔아서 받은 돈을 상품을 팔아서 받은 수익을 영업수익이라고 그런다면 그 상품 그렇게 팔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영업비용이죠. 상품 팔기 위해서 들어간 영업비용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그 상품의 원가하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라고 그래요.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10만 원어치 팔았다 그러면 그 물건의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8만 원짜리 가지고 팔았다. 8만 원짜리 가져다가 10만 원에 팔았다면 그냥 팔 수는 없겠죠. 그냥 팔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냥 팔긴 어려울 거예요. 8만 원짜리 물건을 10만 원에 팔려면 직원을 고용해서 급여가 나가야 되죠. 뭐 광고해야 되죠. 뭐 이런 것들 전화 갖다 놓으면 통신비 나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판매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판매 활동과 관련된 비용과 그 다음에 관리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걸 판관비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쓴게 만약에 만 원이 있다. 이렇게 해보면, 이 회사의 영업 이익은 얼마냐? 그러면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을 뺀걸 영업 이익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업 이익은 10만 원에서 물건의 원가 8만 원 빼고 그 물건 10만 원 받기 위해서 들어간 판관비 만원 빼서 만 원이다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물건의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그럼 말하기 쉬워요. 상품 전체 판매한 거다 계산하면 되는데,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그럼 한참 계산해야 돼요. 매출원가하고 판관비 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영업비용의 종류를 두 가지로 하는 건데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면 좋은데, 첫 번째 매출원가하고 두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로 된다. 이 부분을 매출원가, 두 번째 이 부분을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 이렇게요. 그러면 이 분법을 쓸 때는요, 전산회계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 팔려나간 물건의 원가는 상품 매출원가로 처리해요. 근데 단일 상품법, 분기법으로 처리할 때는 그 상품 팔아서 발생되는 그 손실을 상품 매출 손실로 처리합니다. 얘는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보고서 작성할 때 매출원가로 산정할 때좀 불편해요. 얘 기준을 잠깐 말하면, 단일 상품법을 말하면 상품을 사오면 상품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그 상품을 팔 때도 상품 적어요. 10만원의 상품을 사왔는데, 이거 팔때 12만원 받았다. 그러면 상품 10만원짜리 주고 2만원 더 받았죠? 그 2만원을 상품 매출이 이렇게 써요. 상품 매출이. 그럼 이 회사의 매출액은 얼마냐? 그럼 이렇게 다 합쳐야 되거든요. 12만원. 이쪽으로 계산할 때는 이게 힘들어요. 이렇게. 팔려나간 것도 회계 처리할 때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단일 상품법을 하게 된다면, 상품 10만원짜리를 만약에 사와서 10만원짜리 사서 만약에 이걸 8만원에 팔았다. 그러면 상품 사온 거 10만원짜리를 8만원에 팔면 상품 10만원짜리 돈은 현금 8만원 이렇게 받는다면, 그 차액을 뭐라고 쓰냐면 상품 매출 손실 이렇게 써요, 얘네들은. 그렇게 비용 처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처리하면 문제는 나중에 뭐가 발생되냐면, 이 물건의 원가가 얼마니라고 물어봤을 때 힘들어요. 예, 이거 보고 이제 찾기가 힘들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써놨는데요. 이 단일 상품, 이 하나의 상품으로 회계 처리 하게 된다면 회계 처리는 쉽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보통 기본서 이게 다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 작성할 때그 매출액과 그 매출원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요, 실무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많이. 실무에서는 이거 써요, 이거. 상품 매출원가.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두 개가 있다, 이렇게. 예, 3분법으로 처리할 때는요, 그 매출원가를 매입 계정에서 계산합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비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영업비용의 판매비와 관리비. 첫 번째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건물 토지를 빌리고 사용료를 지급하면 같은 말 지급 임차료. 얘 반대는 뭐냐면 임대료가 돼요. 방금 전에 봤죠? 임대료.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은 용역을 제공받고, 즉 용역은 서비스라고 그랬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서비스가 빨리 한눈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은행을 잠깐 생각해 보시죠. 은행에 가서 돈을 계좌 이체 시킬 때 수수료 주는 경우 있죠? 은행은 업종이 뭐예요? 이게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럼 은행이 계좌 이체 서비스를 우리한테 제공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럴 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같은 계정으로, 같은 이름으로 지급 수수료가 있어요. 이 반대가 뭐라고 그랬냐면 수수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급여고요.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택시요금, 버스요금, 시내 출장비를 지급하면 여비교통비라고 합니다. 택시요금, 버스요금은 교통비라고 그러고요. 출장비를 여비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비교통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요금, 우편요금, 인터넷요금은요, 통신비로 처리합니다. 다 비용입니다. 이거 비용이다. 이게 비용인지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그건 구분해 줘야 돼요. 수익인지 이런 거는 이름을 보다가 이게 자산 같다, 비용인데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좀 암기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 강렬비를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문구류 구입하고 소모공구류 구입하고 주방용품을 구입하면 소모품비를 처리합니다. 단, 문구 구입이 많은 회사는 문구 구입한 것을 별도로 사무용품비로 처리도 됩니다. 따라서 문구를 구입했을 때는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둘 중에 아무거나 다 써도 돼요.
회사에서 사무용품으로 쓰기로 했다 그러면 계속 사무용품으로 쓰는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회사가 재산세, 자동차세 또는 뭐 상공인수혜비, 적십자회비 이런 것을 혹시 지급했다라고 그런다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뭐 같은 말 세금과 공과금.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는 이제 세금이고요. 상공인수혜비, 적십자회비는 이제 공과금, 공과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 회사가 가장 많이 드는 보험이 이제 화재보험하고 자동차보험인데 화재보험 들고 자동차보험 들고 그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료를 처리합니다. 그 다음 광고 선전비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TV, 신문 이런 데다가 광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면 광고 선전비로요. 그 다음 운반비는요, 상품 판매를 위해서 들어간 운임, 택배비 이런 거 운반비입니다. 이 운반비는 반드시 이거요, 판매를 위해서 우리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 운임을 지급했을 때 쓰는 거예요. 참고로 상품을 사올 때, 매입할 때 운임을 혹시 지급했다라고 그런다면 상품 10만원짜리 사오는데 운임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 운임은 운반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상품을 사올 때 발생되는 운임은 상품으로 처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품을 사올 때 운임까지 주고 사왔다라고 하면 이 상품은 10만원짜리일지 모르지만 운임 만원까지 더 줬으니까 결국에 11만원짜리잖아요. 11만원 주고 사온 거 맞죠. 그래서 그때 매입 시에 이 운임은 매입하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운임이 나오면 상품 팔 때 우리가 운임을 지급했다. 그러면 그때 운반비 하는 거고 상품을 사올 때 우리가 운임을 지급했다면 상품으로 처리한다는 거. 이건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죠. 예.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가 안 되면 사올 때 운임도 운반비로 많이 처리해요. 상품을 사거나 팔 때는 매입자가 부담하거나 매출자가 운임을 부담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는 차량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즉 기름값, 수선비 이런 게 차량 유지비입니다. 뭐 좀 더 말하면 뭐 주차요금도 예,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문, 도서, 명함 이런 거의 비용이 발생되면 도서인쇄비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임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교육훈련비죠. 뭐 강사를 초빙해다 교육을 시키거나 직원을 학원에 보내서 뭐 교육시키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이 발생되죠. 그런 게 다 교육훈련비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급한 식대, 경조금, 축의금 이런 거 다 복리후생비입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는요,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거래처, 고객에게 접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접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는 건물, 기계 등의 수리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수선비가 됩니다. 참고로 차를 수리할 때도 수선비 쓸 수 있는데 차를 수리할 때는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이 있으니까 이걸로 좀 회계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잡비는요. 잡비는 앞에 그 잡이익이라는 거 배웠죠. 잡이익은 영업의 수익 중에서 해당되는 수익이 없을 때 영업의 수익 중에서 해당되는 수익이 없을 때 나머지 수익을 잡이익으로 하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판매하고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여기에 있는 비용이 아닌 거, 즉 마땅히 회계 처리해야 될 이름이 없으면 다 뭘로 처리하냐면 잡비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의 비용은 영업의 활동에서 발생되는 비용이죠. 영업의 활동에서. 첫 번째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요.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암기 꼭 하셔야 돼요. 어음을 만기 이전에 매각해서 발생되는 손실입니다. 어음을 만기 이전에 매각하면 어음의 남은 기간만큼 할인율 제하고 받거든요. 혹시 어음을 만기 이전에 매각하다가 남은 기간만큼의 할인율 제하고 받았다 그러면 그 할인율, 또 만기 이전에 매각하다가 수수료를 발생시켰다 그러면 그 수수료는 다 뭘로 처리하냐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처리합니다. 어음이 매출 채권에 속하잖아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그 반대가 단기 매매증권 앞에 똑같고요. 처분 이익입니다. 반대 계정이. 그래서 주식 사채 예를 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사면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그랬죠. 이 단기 매매증권을 장부금액보다 작게 싸게 장부금액 미만으로 처분했을 때 생기는 손실을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할 경우에는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요, 이 반대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입니다. 끝에
끝에가 이렇게 손실로 끝나는 반대되는 말은 이익으로 끝나게 만들었어요. 개정 과목을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공갈도 좀 편하라고 이렇게 통일되게 만들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존실은 유형자산을 장부금액 미만으로 처분했을 때, 즉 싸게 팔았을 때. 자, 이자 비용은요,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했을 때 씁니다. 이 반대되는 말은 뭐냐면 이자 수익입니다. 개정 과목의 비용으로 끝나는 거에 반대는 수익으로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손실로 끝나는 개정 과목의 반대는 뭘로 끝나게 만들었다고? 이익으로. 이렇게 하면 더 이것도 좀 편해요. 이게 반대되는 개정 과목이 있을 때 손실로 끝나는 개정의 반대는 이익이고 비용으로 끝나는 개정의 반대는 수익이다. 그 다음에 기부금은 기부라는 건 업무하고 관련없이 회사가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돈을 주거나 기타의 자산을 주면은 이를 이제 기부라고 합니다. 그럴 때 개정, 기부금입니다. 영업의 비용에 있는 개정이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학습할 때이 정도만 좀 공부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있는 개정이 아닌 나머지 소액의 나머지들 조그만한 그러한 영업의 비용들은 잡손실로 처리해요. 이 잡손실의 반대는 잡익입니다. 잡익. 그래서 손실로 끝나니까 반대가 이익으로 끝나게 만들었죠. 이렇게 좀 개정 과목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정 과목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들 다 암기했고, 손익계산서 개정의 개정 과목들 다 암기한 겁니다. 계속 보시면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이 정도까지는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 이름이 빨리 생각이 안 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 재고자산 이놈 때문에 계속 우리가 예, 계속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재고자산 즉 상품에 대해서 회사가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품 계정 하나만 가지고 쓰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단일 상품. 두개 가지고 쓰는 거 2분법. 세개 가지고 쓰는 거 3분법. 뭐그 외에도 있지만 이세 개가 가장 많이 쓰는 공부하는 방법이다. 여기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계속 장부에다 쓴다라고 그랬죠? 네, 우리가 회계원리책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회계원리책 중에 사셔서 다른 출판사 거 보면은 이 단위 상품으로만 계속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 저자는 이걸로만 그냥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만들 때 이거 하나로만 계속 설명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그 다음을 이어서 이제 자격증 많이 대비하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자격증이 들어가는 그 시험들은 다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프로그램이 있는 그 계정까지 같이 설명을 위해서 2분법 계정도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했던 게 3분법이거든요. 3분법 계정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힘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출과 관련해서 이게 수익이죠. 수익과 관련해서 처리하실 때 단위 상품은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예, 상품 매출액. 전산액의 프로그램, 2분법은 상품 매출. 그 다음에 3분법으로 쓰고 있는 분할 상품은요, 예, 매출을 처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학습할 때는 이두 개만 가지고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회사는 세개 중에 하나만 택해서 계속 써야 돼요. 이게 세 개를 막 혼합해서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하나만 택해서 한다. 하나만 택해서 계속. 하나만 택해서 계속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 판거에 비용 처리할 때요. 비용 처리할 때 단일 상품법은 상품 매출 손실, 전산회계 프로그램 2분법은 상품 매출 원가, 예, 상품법은 예, 매입 계정에서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예, 상품 매출 손실하고 상품 매출 원가 이두 가지만 가지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순손익. 순손익이란 말은 순이익과 순손실을 합쳐서 한 번에 부르는 말입니다. 순손익, 순이익과 그 다음에 순손실을 순손익이라고 그래요. 제가 글씨를 빨리 쓰려다 보니까 글씨가 좀 이렇게 날아가는데, 제가 원래 글씨 잘 써요. 근데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쓰고 있으니까 넓은 아량으로 좀 봐주십시오.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은요,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은 이를 순이익이라 그러고, 만약에 비용이 수익보다가 만약에 크면은 순손실이라 그럽니다. 이게 단기 거면 앞에다가 올해 거면 단기 순익, 단기 순손실이라 그래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산법이 있고 하나는 손익법이 있습니다. 재산법은 앞에서 재무상태표 할때좀 공부한 건데요.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만 가지고
순이익 순손실 계산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을 비교해서 계산해요. 즉 기말 자본보다 기말 자본이 기초 자본보다 혹시 크다. 그렇다면 그 차액이 순이익이고요. 만약에 기초 자본이 기말 자본보다 더 크다.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에 1월 1일에 그 가지고 있는 자본이 12월 30일 현재 자본보다 만약에 기초 자본 1월 1일에 가지고 있는 자본이 12월 30일 그 자본에 비해서 12월 31일 자본이 더 작아졌다면, 즉 기초 자본이 크다는 말이니까 기말 자본이 줄어들었다면 이거는 회사가 손해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액이 순손실이에요. 우리가 자본에서 공부할 때 이런 게 항상 들어가거든요. 기초 자본에다가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면 뭐가 되냐면 기말 자본이 돼요. 이 자본에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그냥 외워요, 이렇게. 따라서 자본하고 관계돼서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고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본만 가지고 순이익 순손실을 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초 자본에서 수익 더하고 비용을 빼는데 만약에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해요? 순이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가 돼요? 기말 자본이 되기 때문에 기말 자본이 기초 자본보다 크다면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 뺀 차익이 순이익이 되고요. 만약에 기말 자본이 기초 자본보다 더 작게 된다면, 즉 비용이 수익보다가 크게 된다면, 즉 번 것보다 쓴게 많다면 이건 순손실이 되거든요. 순손실. 이 부분이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걸 재산법이라 그러고, 순손익을 계산할 때 손익법은 수익에서 비용으로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양수가 나오면 그게 순이익이고, 만약에 비용에서 수익을 뺐을 때그 금액이 나온다면 순손실입니다. 즉 수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 음수가 나오면 그건 이제 순손실 되는 거죠. 계산을 할때 이게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비용에서 수익 빼서 계산하는 거, 수익과 비용만 가지고 계산한다고 해서 손익법이라고 그래요. 손익법의 손은 손실, 이익은 익자는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단기 순익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순손익을 계산해봐라. 즉 순익과 순손실 계산해봐라.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순익과 순손실 계산해봐라. 순손익을 계산해봐라.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살펴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걸 좀 외우세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봤는데 이걸 좀 외웁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고요.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 빼면 기초자본이 됩니다. 1월 1일 현재 자산에서 1월 1일 현재 부채를 빼면 1월 1일 현재 자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면 기말자본이 되고요.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순이익이 돼요. 수익이 더클때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해요. 기초자본에서 순이익을 더하면 기말자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빼면 순손실이 되고, 그래서 기초자본에서 순손실을 빼게 되면 기말자본이 되죠. 결국에는 얘네 둘을 합쳐서 하나로 써볼까요?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기초자본에서 한번 더 써놓으세요. 플러스 수익 더하고 마이너스 비용을 빼면 뭐가 된다? 예, 기말자본이 된다. 이걸 외우십시오. 이걸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의 등식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이렇게 자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자본의 등식 이거 외우시고, 그 자본의 등식을 가지고 수익비용과 결부해서 기말자본을 구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하나 더 외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기 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공부할 때 우리가 두 가지 가지고 상품 사고판 거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 단일 상품, 분기법 하고요. 전산회계 프로그램 이분법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유형 상사에서 상품 20만 원짜리를 24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요, 이때 회계 처리하는 계정이 필요한 게 상품,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상품 매출은 이분법으로 처리할 때, 그 다음에 단위 상품법으로 처리할 때는 상품 매출이 계정 과목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두개 중에 하나,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요. 그럼 현금. 자, 이걸 이제 거래 판로세에 맞춰서 써보면 현금 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24만 원 받았죠? 그 다음에 단위 상품법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랬을 때 각각 보겠습니다. 예, 상품 20만 원짜리 이 원가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차액을 상품 매출이 이렇게 수익 처리합니다. 이렇게 예, 자산의 감 소수익의 발생 이렇게 처리해요 이거는. 근데 전산회계 프로그램 이렇게 하지 않고요. 상품을 갖다가 23만 원에 팔았다 그럼 24만 원을 상품 매출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팔려 나간 원가 상품 20 빼고 상품 매출을 그렇게 처리해요. 그래서 한 번에 이 계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매출액이 얼마고 매출액 한 번에 계산돼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팔려나간 원가가 얼마인지 한 번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매출액 계산할 때 상당히 힘들어요. 팔려나간 상품의 원가에다가 상품 매출을 이걸 더해야 되니까, 그 팔려나간 원가도 또 찾아내야 되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기본을 공부할 때는 이게 참 편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회계 처리가 단순해서. 근데 좀더 보고서 만들고 그러면 이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 프로그램은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 3분법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이제 풀 건데요. 재무상태표 그 단원에서 했던 거대로 예, 좀 풀다가 나중에 그 손익계산서 작성한 거는 일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및 D에 들어가 용어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랬어요. 재무상태표는 A에 B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고, 손익계산서는 C에 D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 A하고 D가 되겠네요. A는 일정 시점, C는 A하고 C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일정 시점하고 예,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들어간 거 이렇게 고르고요.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재무상태하고 같은 말이 재산상태예요. 재무상태라고 쓰면 금방 답을 알아내서 예, 문제될 때 이렇게 내야 더 좋아요. 예. 손익계산서는 수익비용을 나타내는 표다 보니까 경영성과라고 그러죠. 예, 3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함께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거 상단에서 말했어요. 좌측에 기업명 들어가고 우측에 보고 통화 및 금액 단위가 들어가고 가운데 보고 기한 종료일, 즉 일정 시점. 자, 그 다음에 회계 기간, 일정 기간 이렇게 들어가죠. 정답 3번입니다. 대표자 명은 안 들어가요. 재무제표는. 자, 그럼 가로 안에 알맞는 단어를 써 넣으시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인하여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 수익이라고 그럽니다. 순자산 같은 말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 자본을 셌죠. 자,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 예, 비용이라고 한다. 기업의 일정 기간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뭐라고 그래요? 예,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수익비용, 이게 다 가로 채워 보시고요. 이거 다 암기한 거니까. 뒤에 답을 보고 채점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의 계정 과목 중 발생이 차변에 기입되는 거는 차라고 하고, 대변에 기입된 거는 대를 가로 안에 써 넣으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거 푸는 방법은, 자, 비용은 차변에 발생되죠? 비용은 차변에 발생. 그 다음에 수익은 어디에 발생돼요? 대변에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래 판료소, 그거 잘 생각해서 그런 거 푸는 거예요. 앞에 거 계속 연관돼서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앞부분을 공부 안 하고 중간부터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상품 매출 수익이잖아요. 이게 수익이니까 대. 이렇게 써 가는 거죠. 예. 수익은 대변. 임대료 수익이니까 대. 이거 쓰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해당되는 장부에다 잘쓸수 있습니다. 잡손실 비용이니까 차. 이렇게 써서 채점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은 계정 과목 맞추는 문제입니다. 직원의 월급을 지급했을 때 급여 이렇게요. 한번 다 맞춰보세요. 암기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5번은 손익계산서 작성입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손익계산서 작성. 손익계산서 작성 문제가 하나, 둘, 5번, 6번 이렇게 나오고요. 7번은 이제 재무상태표도 작성하고, 재무상태표 두 개, 1월 1일자하고, 기초하고, 12월 31일자. 그냥 손익계산서 작성하라고 나온 거 있죠. 이거 문제 7번은 왜 만들었냐면요. 좀 설명을 하면, 일단 앞에 거는 5번, 6번은 손익계산서 만드는 거 공부해 보려고. 예, 계정식으로. 그래서 이제 만든 문제고요. 7번 문제는, 이게 재무상태표 왜두개 만들라고 그러냐면, 순손익, 순익과 순비용, 순익과 순손익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재무상태표에서도 계산할 수 있고 손익계산서에도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 학습을 위해서. 그래서 기초에 재무상태표 작성하고 기말에 재무상태표 작성해서 각각의 자본금을 구해서 기초보다 기말에 자본금이 크면 그게 당기 순익. 순이익이 되겠고요. 만약에 거꾸로 된다면 기말이 작다면 이제 순손실, 단기 거라면 단기 순손실 됩니다. 손익계산서라면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수익이 더 크면 그게 순이익, 즉 단기 거라면 단기 순이익이 되는 거고 거꾸로 되면 이제 순손실, 단기 거라면 단기 순손실 되죠. 그거 따져보는 거 공부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문제라는 거.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만 작성해 보겠습니다. 6번 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6번. 6번 거 작성해 볼게요. 작성을 할 때, 수익 쓰고 이제 비용을 써갈 건데, 이제 비용 쓰실 때그 순서가 먼저 영업 비용을 쓰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을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도 쓸때 영업 수익이 있다면 영업 수익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을 이렇게 써줘. 이렇게 써줍니다. 아시겠죠? 그 영업 비용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물건의 매출 원가.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손실 그런 거 있다면 여기다가. 그 다음에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원가를 먼저 쓰고 판관비를 나중에 써주셔야 돼요. 예. 그럼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보고 작성하라고 그랬고, 계정식이니까 계정식으로 나왔죠? 예. 상품 매출이익. 상품 매출이익은 단일 상품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예. 수익이니까 여기다가. 영업수익. 그 다음에 이자수익. 영업의 수익이죠?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예. 영업수익 쓰고, 영업의 수익을. 그 다음에, 100만원. 그 다음에 25만원. 그 다음에 급여. 그 다음에 통신비.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보험료. 지금 판관비가 쭉 나오고 있네요. 예. 수선비. 이렇게 쭉 써가는 겁니다. 수도 광열비. 순서대로 쓰면 되겠네요. 예. 순서도 잘돼 있어요.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여비 교통비. 이게 이제 판관비고, 그 다음에 기부금,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잡손실,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금액을 계속 써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다안 써도 되겠죠? 이렇게 다 하면, 이제 토탈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쪽 금액, 125만원 나왔어요. 125만원. 이쪽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비용 전체를 계산해 봤더니, 120만원 나왔어요. 이게 총 비용이죠? 총 수익은 125만원, 총 비용은 120만원이니까 번개 5만원 더 많아요. 그럼 이 5만원. 단기 순익. 손익계산서에다 쓸 때는 올해 거다라는 뜻으로 단기라는 말을 씁니다. 단기 순익. 그래서 125만원. 이렇게 둘을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작성해 보시면 어렵지는 않아요. 그 개정 과목을 꼭 암기를 하세요. 거래 판례서도 꼭 암기하시고. 개정 과목과 거래 판례서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개정의 형식에다가 해당되는 개정 과목을 기록하는 거 있죠? 그 기장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못 외우면 회계 처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장 못해요. 예. 그 다음에 7번은요. 이거 기초과 하나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기말과 하나 만드세요. 이거는 앞에서 했죠? 그러면 좀 제가 예, 결과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부를 위해서. 자, 계산하시면 이제 기초의 자본금이 계산해보면 문제를 보니까 계정식 개별 계정 과목으로 작성, 그러니까 통합해서 작성하지 말고 하나씩 다 계정 과목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과 당기순이익은 해당 내용을 보고 계산에 반영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계산하면 자산 전체 금액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부채하고 자본이 안 나오니까 자본금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이게 155만원이 돼요. 155만원.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기말이죠. 12월 31일. 예, 자본금은 예, 자산에서 이제 부채 해가지고 그 차액이 이제 자본이 돼야 되거든요. 예, 부채 자본 두 개 더한 거하고 자산 같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 뺀 거 나머지 자본금. 아, 잘못 말했네. 이쪽이 150만 원이고요. 예. 이게 150이 나오고, 이쪽이 155만 원 나와요. 다 안 쓰고 하려다 보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본이 얼마 증가됐어요? 예. 5만 원 증가됐죠. 5만 원이 단기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말이 더 늘었으니까 여기에 쓰실 때 맨 밑에가 이제 단기 순이익이 그럼 나오게 돼요. 그 단기 순이익은 얼마 나오게 되냐면 5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질의에 답할 수 있어요. 기초 자산 총액은 얼마냐? 그러면 기초 자산 총액은 뭘 보고 답을 해요? 여기 있는 거 예, 이쪽 이게 기초잖아요. 1월 1일. 그다음 2번에 기초 부채 총액은 여기 보고 하면 되죠. 여기 1월 1일자의 기초 부채 여기. 그 다음에 3번에 기초 자본금 얼마냐? 그럼 아까 말해줬죠? 여기 계산한 거. 150만원. 그 다음에 기말 자산 총액은 얼마냐? 그럼 이쪽 기말 자산. 기말 부채는 이거 부채, 기말 자산 이거. 그 다음 기말 부채는 이거 계산한 거 부채. 그 다음에 기말 자본금은 여기 자산에서 부채 뺀 거.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 뺀 거. 그거 155만원이라고 그랬죠? 예. 단기 순이익은 얼마냐?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은 5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작성 다 해보시고, 반드시 그 계정 과목 꼭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 판례서,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하는 거 있죠? 예, 꼭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